여러분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아, 오늘 이 얘기는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이 뭡니까? 굳이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갑자기 운세를 좀 봤어요. 운세를 딱 봤는데 제가 알겠지만 유튜브로 돈 하나도 못 봅니다. 구독자 1000명 모았고 하찮은 시간을 넘겼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정확하게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4년째인데 유튜브만 한게 아니고 블로그도 있고 전자책도 있고 이모티콘도 했고 하지만 단 하나도 저는 월 1000만 원 벌어본 적이 없고 정말 많은 부캐를 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 주말에 유튜브 계속 만들고 블로그 쓰고 퇴근하면 블로그 계속 쓰고 유튜브 편집하고 주말에는 이모티콘 만들고 이야 놀긴 놀았지만 대답시 시간들에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월 1000만 원커녕 연 1000만 원도 못 벌었어. 이런 걸딱 보면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죠. 실망을 했어요. 정말 실망했고. 그래서 많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이제 제가 원래 본캐가 직장이다 보니까 다빈치로 편집했던 그런 경험들이 날아가지 않거든요. 어떤 일을 할때 도움이 돼요. 이게 유튜브로 블로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나의 본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부캐를 열심히 하기 위했던 여러분의 경험들이 그 부캐의 단순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실망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년 들어가죠. 저번 주에 점괘를 봤는데 이게 웃겼던 게 50대 60대 때 엄청나게 운이 좋대요. 이게 뭐냐면 50대 60대 때 관운, 재물운 뭐 이런 거다 풀린대요. 너무 좋았다기보다는 고개를 어떻게 했냐 진짜 운전 중이었는데 끄덕끄덕거렸어. 내가 암울함? 진짜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50대 60대가 그렇게 안 해주면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저는 요새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직장에 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할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바꿀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유튜브에서 바꿀 수 있겠죠. 그게 저처럼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면 못 바꿉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한 명? 두 명이라도 바꿀 수 있는 공간은 직장이에요. 여러분 동료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 상사, 아니면 부하, 직원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 임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직장 나갈 겁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장이야말로 굉장히 여러분이 의지만 가진다고 하면 바로 주변 사람들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직장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진실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CEO도 아니고 제가 일개 직장인으로서 하는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행복하십시오.